스테이시의 이번에 세 번째 주자 세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2점이 나왔습니다.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유나 선수입니다. 승부욕이 강하다는데요. 좋습니다. 야, 아일리 정말 잘하네요. 잘하네요. 이 두 팀 박빙 되겠는데요. 자, 세은 선수 손에 좀 힘을 풀고요. 긴장이 많이 긴장을 되겠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엄지를 조금 내리면 좋겠죠. 엄지 손가락을. 2점이 나왔습니다. 2점입니다. 스테이시가 여기서 많이 지금 주춤주춤합니다. 자, 사실 스테이시 입장에서는 격차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자세히 좋습니다. 자, 일릿. 한 번 더 9점입니다. 대단한 경기입니다. 유나가 에이스네요. 그러게. 네. 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은 선수는 사실 선수. 반드시 9점, 10점 정도를 써야 하는 상황. 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쐈는데요. 5점입니다. 너무 빨랐어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자, 세은 선수 5점이고요. 자, 이어서 유나 선수의 화살. 매우 차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도 너무 9점을 두 발 연발. 좋아요. 10점. 9점입니다. 9점. 9점이군요. 자, 이렇게 하면 9점을 세 발 쐈고요. 자, 현재까지 개인 점수로는 지금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27점을 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아기 호랑이 윤 민주가 쏘겠습니다. 민주 선수. 박빙을 예상했는데 마지막에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스테이시 60 그리고 아일리 79점으로 아일리 씨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하겠습니다.